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넷, 끝. 자, 오늘은 획기적인 거야. 획기적인 거야. 오늘 누나를 무조건 박살내야 돼. 누나를 무조건 박살내야 돼. 그래도 다 누나야. 인사 깎으셔 해라. 저희는 이제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이라서 이제 서로 연고는 다 소속팀이 있고요. 지금 이제 대표팀 차출로 서로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아이, 동감독. 아. 우측에 안타입니다. 우측에 특별합니다. 주자 일삼루, 홍정철 우측 안타로 일루까지. 아, 네. 반갑다. 네. 잘 지냈어요? 그래. 여자 야구 선수들 저 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네. 뭐 남자 중학교 엘리트 선수 1학년, 2학년 정도? 오. 네.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오. 예전보다. 오.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10년 뒤에. 네. 10년 뒤에 그냥 상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느낌 어때? 이거 꼬리에 안 눌러져요. 안 눌러져? 날리지. 깨끗한 느낌. 이게 아마 공이 좀 날릴 거야. 자, 선수 여러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에이스 김나래 선수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다. 1학년 손 들어봐. 리틀 이만수야. 좀 내버들 잘 챙겼어. 저 형너는 쟤는 만나지 마. 저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으니까 만나지 말고. 상당히 볼이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에이스 볼을 잘 쳐야 돼요. 잘 아, 네. 날씨가 아침부터 엄청 덥네. 어차피 오후에도 또 경기가 있으니까 즐겁지? 네. 경기 많으니까. 네. 하여튼 부상 조심하고 즐겁게 경기 시작하자고. 네.